I'm Sean Lim and welcome to After 10. Korea's agricultural economy is getting a major jolt from technology. On today's After 10, we explore how the creative economy merges farming with IT, biotech, and culture. Stay with us. Korea's agricultural sector has made a new leap forward. Advanced technologies like inform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and culture technology have been grafted with agriculture. The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y of Korea has been passed on to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Lee Yang ho administrato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is taking a lead role in promoting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y in Korea.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night on After 10.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Well, can you please tell u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어, 농촌진흥청은 농업관련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196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동안 1970년대에 통일벼씨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주곡인 쌀을 작업하는 데 기여를 했고, 1980년대, 90년대에는 시설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신선한 채소를 국민들께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농업 관련해서 이제 기초 연구도 하고, 또 현장의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의 이제 육차 산업하라든지 이런 창조농업을 실현하는데 관련된 기술도 개발을 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ell, there are many agencies and organizations really focused on developing the rural areas of Korea. What makes RDA different and stand out? 과학 기술을 통해서 어, 농가 소득도 높이고. 또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좀더어 과학화하고 또 자동화하고 기계화하고 첨단화해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다른 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So what have you mainly focused on after you took office this year? 예, 농업은 현장에 사실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농업의, 농업인 중심의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자, 종축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또 수확 이후에 이제 포장, 유통, 저장, 가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어 생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상품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수확 후 관리 기술도 개발을 하고 또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습니다. 기능성을 발굴을 해서 어 천연신약이나 아니면 기능식품을 만들어서 어 농산물이 부하가치를 이제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창조 농업의 일환으로 그 새로운 아이디어 또 IT BT를 농업에 접목을 해서 어또 6차 산업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또어 농촌의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Well, let's go into uh, further depth into this so-called sixth industri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to integrate the creative economy. What is it, does it exactly mean when you say sixth industrialization? 예, 육차 산업이라고 하면 좀 음,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산업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 농업, 수산업, 광업과 같은 일차 산업. 그 다음에 제조 가공 뭐 이런 이차 산업. 또 서비스, 유통, 뭐, 식당, 건설, 이런 게 3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은 전통적으로 그 생산하는 1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농산물을 가공을 하면, 식품으로 가공을 하면 2차 산업이 되고요. 또 식당이나 이런 유통, 서비스 쪽으로 가면 3차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거를 다 1, 2, 3차 산업을 합치면 더해도 6이 되고요. 곱해도 6이 됩니다. 자, 1 2 3 6. 그래서 이제 그거를 1, 2, 3차를 농업인들이 동시에 다 하면 1차 생산만 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지금 가면 그 전분 전라북도에 가면 치즈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가면 치즈 마을이 있는데 그 치즈 마을은 그 우유를 생산해서 그대로 파는 게 아니고 치즈를 만들고 또, 치즈를 만드는 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즈를, 우유를 그냥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치즈 체험을 하면서 도시민들이 작년에 치즈 마을에 7만 명이 왔습니다. 7만 명이 와서 치즈 체험을 하면서 17억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수입을. 그래서 농사 지어서는 한 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7만 명이 치즈 마을을 방문을 해서 예를 들면 모짜렐라 치즈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17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농사 짓는 거에 두배 이상의 체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에서 1, 2, 3차 산업을 연계해서 다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도 좀 높이고 농촌 지역에 좀 일자리도 창출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세 개를 곱해서 육차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How d s that integrate into the creative economy? Did that happen before or after this creative economy push? 육차 yeah, 산업은 뭐 전에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좀 육차 산업이라는 이름은 붙이지는 않았고요. 농가 부업이라든지 농해소득 증진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해왔는데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좀더 체계화해보자 해서 육차 산업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체계화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 쌀은 그냥 이렇게 이제 생산품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한 10kg에 22,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조금 가공해서 떡을 만들면 한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0 k g 로 떡을 만들면 한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쌀로 팔 때보다 한 6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떡을 만들지 않고 예를 들면 안동 소주. 처럼 정류주를 만들면 그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쌀로 10kg 팔았을 때 보다 한 10배 이상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그 원료 농산물을 물론 필요할 때는 팔아야 되지만 가공을 거쳐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체계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뭐, 술을 만들려면 술 만드는 전통적인 기법이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떡을 만들려고 해도 이제 떡 만드는 그 기술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도 개발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육사산업을 좀 촉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So you've given some examples of how you can take rice and turn it into a multitude of products, but can you give us examples of where the agriculture industry has combined uh, BT, which is biotechnology, or IT, information technology, or even CT, cultural technology? Yeah, 창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IT나 BT, CT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을 하여서 어, 새로운 그 산업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IT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을 하면 그 여러 가지 유리 온실이나 시설 채소 같은 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그 센서를 붙이고 카메라를 붙여서 하면 농장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그 농장 상황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나 습도 뭐 이런 거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고 그래서 조정함으로 해서 이제 농촌에 지금 뭐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문제도 해소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So I heard you put... a lot of emphasis on visiting the fields directly and talking 음. to farmers directly. How do you go about uh, communicating with farmers, and how often do you go? 예 농업은 현장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업인들하고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거는 무엇인지 또 어,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정부가 어떤 일을 해주면 좋은지 이런 음, 그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현장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네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어, 실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어, 영농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첨단과학기술인 이런 SNS를 통해서도 또 수시로, 뭐, 이 농업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so a lot of farmers they are connected to, through technology but what are some of their main concerns? yeah 예,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잘하는 농가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 노령화도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농가 소득도 또 상당히 도시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높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So now there's a whole new crop of farmers moving back from the cities and going to the farms. What sort of programs do you have for this particularly, uh, you know, baby boom-led generation of new farmers? 지금 그 55년부터 63년생까지가 713만 명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55년생이면 만 58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은퇴를 했고, 지금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데 대부분 그 어릴 때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직장을 가지면서 수도권에 살았지만, 이제 은퇴하고는 이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은 고향이나 농촌, 어촌, 산촌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제 귀농귀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작년에도 2만 7천 가구가 귀농귀촌을 했고 인구로는 한 4만 7천 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뭐 귀농귀촌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또 집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농사를 진, 짓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영농 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Well, going back to the farmers, uh... There are new free trade agreements that have been passed with many nations and for many sectors that poses a great opportunity but for the farming sector they've been particularly hard hit. What are some of the big concerns these days? Well, 개방화되면서 이제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으면 이제 이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농업인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도 이렇게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이 경쟁력을 키울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용은 낮추고 그 다음에 품질과 안전성은 높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뭐 새로운 종자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도 해야 되고 또 농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습득도 하고 마케팅 능력도 갖춰야 되고 또 생산 시설을 현대화 해야 됩니다. 축사라든지 뭐 온실이라든지 이것을 예, 현대화하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별을 이양을 하지 않고 직파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직파를 한다든지 또 에너지 비용이 농촌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예를 들면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뭐 지중에 있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지중 저수율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지중 저수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이 fta 시대에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인데 이게 이제 농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And i understand that you are promoting a new project called the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in order to pass korea's agricultural knowledge on to other nations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at yeah.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들,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과 그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어 해외 농업기술 개발센터 코피아라고 하는데요, 코리아 프로젝트 온 인터내셔널 에그리컬처라 해가지고 이 코피아 센터를 이 개발도상국들에 설치를 해서. 어 저희들 현재 현지에 있는 공무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퇴직하신 분들을 보내 에, 그 파견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경험을 그 개발도상국들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6개국 정도에 설치돼 있는데 연말까지는 20개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So what effect do you think this project will have? 예, yeah, 이 코피아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뭐,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면, 그, 식량 문제, 또 빈곤, 대부분이 아주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그 빈곤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 개발도상국계의 농민들의 복지를 좀 증진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할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봐서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라 할까요?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코피아 센터에 젊은 농업 관련 대학교 졸업자,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이 가서 또그 세계화하는 그런 마인드를 길러서 인력도 양성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뭐 농업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데 정보도 제공해서 진출을 좀 돕는다든지 이런 그 다양한 그런 그 필요성이나 어, 목적이 있습니다. So overseas trainees from other countries come to Korea to learn more about Korea's agricultural uh, programs um, and strategies. How do they how do they go about learning um, how we do farming here? 예, yeah,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197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있는 농업관계자들을 어, 초청을 해서 어, 농업 관련 기술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70, 117국에, 117개국으로부터 한 4200명 정도 저희들이 어,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 이분들이 주로 이제 연수를 받는 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 개발 경험 이런 것도 이제 전수를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개발 경험 이런 것도 전수를 하지만 신품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육종 기술이라든지 또 재배 기술 또 수확 후 관리 기술 사실은 재배도 중요하지만 수확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품질과 상품성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확 후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연수는 주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쓸수 있는 실습 위주로 하고 있고 이 연수 받아서 간 분들이 지금 8개국에서 그 동창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연수를 농업 기술을 연수를 받고 온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동창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정보 교류도 하고 하고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d I understand that the RDA also sends people overseas to help train uh, farmers and agricultural communities where they are. Yes. We are also working with the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government of t h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새로운 종자가 현지에 맞는지 이런 현지 적응 시험도 하고 또 그거를 농가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전파도 하고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해당 국가에서 농업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이렇게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So what do you think the biggest achievement has been for the RDA so far this year? 예, 뭐 원래 이것저것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 몇 가지 한 말씀을 드리면 그 농촌 지능 사업을 할수 있는 추진 체계를 정비를 했습니다. 어그 저희들이 농촌 지능법이라고 이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전면 개정을 해서 법적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시, 어, 법적인 추진 체계를 정비를 했고 또 농업 과학 기술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농업 과학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건지 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현장의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고객인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조 농업 실현에 아주 근간이 될수 있는 농업을 6차 산업화 하는 그런 그뭐 시스템이랄까요 기반을 구축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한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So what's a big vision or goal for 2014?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할 일이 많은데요. 이 어려운 농업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기술 집약적인 그 첨단 농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도 지속적으로 기술 교육도 하고 경영 컨설팅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그 시군에 이제 농업 기술센터라고 있는데요.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 연구사들도 어, 시대에 맞는 그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그 센터 직원들 스스로도 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서 어, 무장을 하고 농업인들한테 컨설팅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기술 경영에 관한 교육, 컨설팅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을 해서 어, 농업을 자동화하고 정밀화 하는데 좀더 어,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 이 농촌 지역이 이 노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노,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이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일부는 뭐 해외 인력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첨단과학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을 해서 기계화하고 자동화해서, 어, 노동력을 좀 줄이고, 그, 노령화되는 음, 음, 그런 문제를 예, 첨단과학 기술로 해소하는데 좀중점을더면진해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night and sharing with us your insights on agriculture. I'm sure, I'm sure there's going to be many exciting changes ahead. Yeah, 감사합니다. And that does it tonight for us on After Ten. Join us again next time. We'll see you soon.